야, 나노 슈트는 용암 데미지 안 입는데. 어, 정말요? 풀셋으로 다 입으면. 아, 풀셋으로. 해봐봐. 어, 뭐야? 어, 뭐야? 어, 누구셔? 야, 조심해, 퍼드야. 야, 절대로 저분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돼. 야, 아직 시키는 대로 다 해줘. 야, 야. 어, 야, 어, 됐다. 어.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야, 어, 야, 야, 식인종. 식인종 들어왔어. 오. 야, 물 어떻게 열었지? 푸딩이 열던데 아까 보니까. 어. 아. 네, 게이님 또... 고맙습니다. 네. 그럴 뻔했죠. 네. 말은 해주시지. 깜짝 놀랐네. 또 오세요, 고객님 고맙습니다. 어. 아우, 나 이거 야 못 굽겠다 야. 이제 18개. 아, 다이아 옆에 레드스톤. 오케이. 내가 그러면 집을 멋지게 짓고 있을게. 어? 밤이 위험한데. 낮에 지을게. 어. 좋아, 광케이블 만들었다. 야, 이거 효율이 안 좋구나. 저희 인더스트리얼 다이아몬드로 해야지만 효율이서 좋네. 하고 있어야 되겠어. 12개 있으면 될까요? 12개 있으면 될까요? 자, 푸드님 이거 받아요. 내가 만들었어, 광케이블. 지금 12개예요. 12개면 충분합니까? 자. 꽝님 고맙습니다. 아, 눈이 화났어요. 되게 좋아해. 좋아하고 있어요. 아, 이걸 광랜으로 바꾸면 훨씬 좋구나. 어, 아,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소개시켜드리자면 잘 보세요. 던킨게임님 고맙습니다. 하느님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지열발전기라는 겁니다. 지열발전기. 지열발전기라는 게 뭐냐면 하느님 고맙습니다. 리사키님 고맙고요. 용암으로 인해서 용암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시설이에요. 용암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시설이에요. 용암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이 광 케이블을 타고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가 바로 MFE. MFE. 어, 그러니까 저 전력을요, 이 먼 곳에 있는 곳까지 연결시켜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 전력을 이 여기다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연결시킨 곳에서 이것은 이제 전기화로, 그냥 화로가 아니라 전기로, 이제 밑에 재료가 없이 석탄 같은 거 없어도 여기서 온 전력으로 이제 화로 역할을 해주는 전기화로가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EU 리더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 고마워요. 뭔지 알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쪽에 위에 또 전기화로 연결, 전기화로로 연결되어 있는 전력이 익스트랙터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건 좀 이따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추출기 뭔가 이제 뭔가에 있는 광석에서 뭔가를 추출해내는, 아, 고무 같은 거 추출해내는 그런 거죠. 이 추출기가 또 달려있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요거 세 개 보이시죠? 세 개 보이는 거, 이건 이제 분해기입니다. 분해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철광석을 넣으면 철을 분해해서 철 가루로 바꿔줘요. 구리를 넣으면 구리를 분해해서 구리 가루로 이렇게 바꿔주죠. 그리고 또 이 세 개가 다 추출기, 아, 분해기.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게 컴프레셔, 압축기. 이 가루를 넣으면, 아니야, 이거는 하여튼 뭐 다른 게 또 있어요.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캐닝 머신. 이거는 이제 충전시켜주는 뭐 그런 거고, 네. 자, 하여간 다 그런 기계들입니다. 다 이 광랜으로 이 발전기에서 전기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깨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모든 이 산업 모드에 들어가는 걸 다 만들려면 이게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깨님 고맙습니다. 산업 모드에 들어가는 걸 만들려면 이런 엄청난 장비들이 이 우리 대도국에서 우리가 지금 산업화 시대죠? 이걸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EU 리더기로 이 광랜을 클릭해보면 비뉴베르트님 고맙습니다. 삐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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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제 깨울린 고맙습니다. 이 광랜으로 통하는 전기의 양을 알 수 있죠. 이 발전기에서 멀리 떨어지면 이 광랜에 오는 전기의 양이 적을 수가 있어요. 적을 수가 있는데. 대기오랑님 고맙습니다. 자, 삐리삐리삐리삐리삐리삐리. 네,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죠. 평균 이제 던킨게임인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에버리지가 이제 5틱으로 오버시켜서 전기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그냥 뭐 대충 그냥 전기가 잘 통하고 있다만 알면 되는 거죠. 민혁경원인 것 같습니다. 넌 지금 뭐하고 있니? 집 구상 중이에요. 아, 그래? 어디 한번 우리 퍼드가 같이 구상해놓은 집을
설계해놓은 집을 한번 같이 구경 가볼까요? 또 우리 또 건축. 아 지금 구상 중이에요. 아 그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어. 야 이게 뭐야 이게. 아 그리고 좀 횃불 좀 박아놓자 좀 횃불 좀. 여기 횃불을 이렇게 아끼니? 아니 밝으면 애들 날라올까봐. 아니지 어두우니까 애들이 자꾸 오는 거야. 밝아야지 안 와. CHWYN님 고맙습니다. 팬크로 가지 감사드리고요. 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 위에 3층을 만들라고? 어? 아니 네 맘대로 어 3층을 만들든지 아니면 옆에다 별관을 만들든지 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 어? 오! 왜? 저 왜 불빛이 있지? 어디? 거기 용암이 있을 수도 있어. 아니야. 저 뭐야? 어디? 저 왜 횃불이 있냐? 어디 말하는지 모르겠어. 나무 두 개. 나 화살 쏜대. 너 어딨어? 나 너 왼쪽 밑에 뒤 어 쭉 앞으로 뒤 오른쪽 어 거기서 쭉 앞으로 그대로 어 거기 이쪽으로 와봐. 여기 내가 저기 불빛 있잖아. 나무 두 개 안 보이는데. 아 네 그쪽에 있으면 내 쪽에 올라와야 돼. 아 그래? 잠깐만 어 이쪽에 거미도 있고. 어 아 맞다 우리 농사 지었지? 맞아. 아 우리 농사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야. 저희가 이게 저희가 어 저희가 저번 주에 농사를 많이 지어놨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다 해놨습니다. 밀도 수확할 수 있고요. 아주 수확이 잘 되고 있네요. 아 아주 우리가 매번 이때만 되면 아주 우리 국가에서는 매번 이렇게 수확 계절이 되면은 항상 축제를 엽니다. 뭐 불꽃놀이를 터뜨리면서 축제를 열고 있죠. 자, 좀 이따가 이제 대도절을 맞이해서 대도절 이제 추수감사절이랑 비슷한 겁니다. 이제 자 우리 국가의 장관들이 각처 장관들이 지금 대도절을 준비하고 있겠죠. 제가 얘기해놨으니까요. 대도절을 지금 대도절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을 겁니다. 돌아가면 이제 이 수확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제 이 첫 수확한 이 밀로 빵을 만드는 걸 굉장히 즐겨합니다. 이 빵이 아주 그냥 굉장히 맛있거든요. 어디 보자. 호박도 머리에 쓰고 같이 이제 축제하는 거죠. 자, 대도절 준비 잘 돼. 어디야 대도절 준비 잘 돼가고 있니? 어, 나 그때 나 그냥 쉬는 날인데 나는. 야, 아니야. 아니야, 나한테는 쉬는 날. 왜 쉬어? 그건 국민들만 쉬는 거지. 아, 아니야, 국경일이야. 그래서 쉬는 날. 아니야, 국경일이라도 우리 아니야, 우리는 기념행사 다 가져야 돼. 야, 빵도 다 구웠어. 내가 파티 다 준비해놨다고. 집에서 쉬는 날이야. 빨리 모여요. 우리 파티해요. 우리 축제로 우리 같이 춤도 추고. 무슨 아니 집에서 쉬는 날이라니까. 야 아니야 빨리 와. 다 모여 옥상으로 와요. 그래서 춤도 추고 같이 저기 야 거기다 무도회장을 좀 만들어주겠니? 퍼드야 미안한데 급하게라도 좀 만들어줘. 알았어. 자 그래 빨리 평지를 짝짝해서 그래. 좋아. 그렇지. 야 빨리 좀 하자. 이거 왜 이렇게 느리냐 이거. 나는 너 돌 하는 게 너무 느린 거 같아. 내 이래가지고 어디 국정에 이게 너를 맡길 수 있겠어? 이거 이렇게 어 이렇게 아 너 진짜 빨리 한다 야 이렇게 해야지 됐다. 아빠 얼마나 해서 빨리 못해. 자 안됩니까 안전. 어 그렇지 대도절 준비 다 됐나? 나 빵 난 이미 구웠어요. 빵은 내가 다 구웠어 지금. 빵은 내가 다 구웠다고 지금. 자 케이크 같은 거 없어요? 케이크 같은 거 어떻게 만들어요? 됐어. 나도 그럼 뭔가를 준비해 와야지. 가자 야 어 자 대도절 파티를 같이 열도록 하죠. 빠바바바밤 빰빰 오이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야 좀 축하하는 무도 이런 거 춤도 좀 추고 이래라. 둘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거 있잖아 빠바바 왈츠 같은 거 돌면서 이렇게 와. 다시 하나 둘 셋 넷 빠바바바밤 빰빰 빠바바바밤. 엄지손가락님 고맙습니다. 우타운님 고맙고요. 뒤로 어 팽그로이드 선생님이다. 야 지금 잘 좀 맞춰서 좀 쳐고 어 가까워졌다 그래. 멀어졌다 이번에는 어, 둘이 연결시켜요. 낚싯대로 연결시켜요. 부디님 둘이 연결해요 됐어. 아, 야 피하지 말고 그걸 또 저거 피하니 됐어. 그렇지 좋아. 얼마나 이게 굴욕적인지 알아 이거. 아니 같이 해. 어 좋아. 아, 아주 기쁜 행사네요. 야 빵도 먹어야겠다. 아, 빵이 배불러서 빵이 안 먹어지네. 자 빵도 뿌리고 기쁜 축제의 날을 맞이해서 그래 저는 우리 대통령한테
깻잎 고맙습니다. 이제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 뭔데 그거? 야, 우라늄이에요. 야, 우라늄, 야, 좋다. 우라늄 좋아. 빨리 우라늄에 예, 중독되세요. 우리나라도 드디어 핵보유국이 됐네요. 가면 안 돼. 네. 이거 내내 내 성질을 건드리면 다 확 쏴버리겠어. 귀엽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 호박 다, 아, 호박, 아, 호박 써야지. 맞아. 이거 안 쓰고 있었네. 야, 이거 안 썼네. 이거 머리에 쓰세요. 하나씩. 하나는 푸드님한테 드려. 야, 야. 이걸 머리에 쓸 수가 있어? 어, 머리 쓸 수가 있어. 오! 됐어요. 야, 대도절, 즐거운 대도절을 빨리 마음껏 즐겨. 어, 나 이제 이제. 어. 정작 이분 신사가 됐는데? 어, 그러니까. 어, 진짜 턱시도 잘 입고 왔네. 어. 야, 둘 다 턱시도 잘 빼입고 왔네. 야, 뭐, 푸드님 폭죽 같은 거 없습니까? 지금 이거. 아, 어, 이게 영, 이거. 기분이 안 나는 기분이 어, 안 시야가 쓰고 있으니까 시야가 너무 안 좋다. 야, 음악이 뭐 없나? 어, 시야가 좀 안 좋은 면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잠깐만, 음악이 뭐 없나? 아, 아, 이 음악을 막 귀찮은 게 있구나. 새롭게 알았어. 어. 가면 무도회님 고맙습니다. 키아님 고맙습니다. 아, 좋다. 음악 좋다. 중세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아. 이 탑과 봉화 때문에 더. 야, 야, 즐겁게 춤춰. 야, 야, 와, 야, 즐겁지? 야, 야, 빵도 먹어, 배고프면. 너 복장 진짜 변태 같아. 야, 너 복장이 무슨 변태 같아. 그거까지 춤을 추니까. 야, 중세시대에 와 있는 것 같다, 야. 너무 좋다, 야. 아, 멀미나요? 아, 미안. 미안해요. 네. 아, 됐다. 어! 아, 헤엄칠 수 있다. 헤엄칠 수 있어. 물 좋아, 물 좋아. 물 좋아. 야, 물도 뿌려. 야, 물도 뿌려. 야, 헤엄쳐, 헤엄쳐. 여러분, 헤엄입니다. 이 여기서 차. 야, 네가 수영장을 만들었구나. 나 아니야. 어, 좋아. 아니, 너 아니야. 아니. 야, 좋아. 야, 헤엄치는 거. 야, 헤엄치는 거 너무 좋다. 아, 너무 신난다. 아우, 시원해. 이 음악은 울티마 온라인 OST인 것 같아요. 울티마 온라인 OST를 다 받아놨거든요. CHWYN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됐다, 가서. 야, 일해, 일해. 됐어, 일해. 일하자. 일합시다. 일합시다. 다들 화이팅. 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 안 보인다고요? 아, 괜찮아요. 방송에만 보이면 되니까. 나 이거 확장 다 했어. 아, 진짜? 이거야. 5인인 것 같습니다. 5인인 거예요. 야, 이걸로 부족해. 더 크게 해줘. 우리 좀 크게 살자. 어. 하여튼 너무 즐거운 파티였다. 아우, 오늘 뜻깊은 파티였어. 다시는. 아, 야, 뭐야. 아, 야, 야, 물, 물 조심, 물 조심. 어. 어. 다음 대도절, 대도절이 벌써 기다려지지 않나요? 이제, 이제 호박, 호박 모자는 벗어도 되겠다. 어, 밤에 폭죽도 해야겠다. 호박 모자 벗을게요. 아, 제트팩 타줄게요. 아, 제트팩 한번 타줄까요, 여러분들? 제가 타드릴게요. 별관을 만들어야 되나? 별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필요 없는 것들 다 넣어놓고. 아, 맞다. 내가 저 믹스드 저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자, 타볼게요. 여기 마을 어디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제트팩입니다. 한번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드리블. 죽어, 너. 아니, 안 죽어. 자, 자, 준비하고. 드릴 준비했죠? 드릴 준비했고. 깻잎 고맙습니다. 대도서관! 그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오늘 새로운 체험을 하려 합니다. 하늘을 나는 체험이죠. 네. 갑시다. 드릴도 장착했고, 가오가이거 도서관 출동! 대로 발진! 3, 2, 1, 삑! 대로 발진! 구왕! 깻잎 고맙습니다. 야, 이거 쩔어. 계속 올라가. 야, 이거 끝까지 올라. 내려간다. 오! 반동. 안 돼, 안 돼. 아이고, 어, 살았어. 반동. 아이고, 이거 됐다. 살았어. 내려 열려난 게. 전님 고맙습니다. 깻잎 고마워요. 내려온 순간에 눈으로 맞춰서 충격을 줄여주려고 그랬는데 어. 못 맞히겠다. 아, 진짜? 아, 그러니까 그래도 될까? 야, 와, 반응 받는 애인데 쫀다.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 야, 제트팩 연료가 없어, 연료가 없어. 어, 연료가 딱 있었네. 야, 나 봤냐? 이게 바로 이게 조종이야. 이렇게 조종했었어야지. 꼬마 체리님 고맙습니다. 꼬마 체리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뵐게요. 어, 석탄 다 썼는데. 그러게. 석탄 썼어요.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1인칭으로 아, 갈아 넣는 거를 넣는 건가요? 이런 식인 것 같아. 아, 소리 나는구나. 연료 다 썼어요. 네. 폰방 중계방 추천. 어, 야, 너 하품하니 지금 이 성스러운 추천송 시간에? 어, 어떻게 알았어? 중재님 고맙습니다. 모바일도 추천. 추천을 하면은 건강이 좋아져요. 세상이 밝아져요. 뿅. 좋아요. 자, 여러분 추천 안 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요. 살짝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 제트팩도 되게 좋다 이거. 그리고 모션이 허우적대면서 내려오던데? 아까 너는 안 그러더니만. 난 안 봤는데 난 1인칭으로 왜? 봐갖고. 아, 그래? 넌 1인칭으로 봤었어? 아, 허우적대면서 내려오더라고. 신기하다. 어, 집을 어쩌지? 아, 고민스럽네. 잠깐만, 이 주석도 추출해야 되는데. 아, 뭔가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어. 아, 설계가 아니라. 어, 그쵸. 로케이션님 고맙습니다. 제가 그 버드가 그 무지개떡이라고 했던 그거를 만들어 볼게요. 주석을 좀 뽀갠 다음에 주석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네, 무지개떡을 한번 만들면은 우리가 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무지개떡. 무지개떡은 이제 우리가 그 레이저 검을 만들 때 쓰는 것 같아요. 버드야. 어. 넌 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비눙대니? 아니야, 나 지금 연구하고 있어. 어. 아, 그래? 야간 투시 투구 조합법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건 푸디님이 운영자 선물로 준 거라서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 그건 조합이 없대요. 그냥 만드는 건가 봐요. 네. 아우, 귀찮다. 안 만들랜다. 에. 그래? 아, 브론즈 더스트 만들었다. 이거를 이렇게 놓는 건가? 브론즈 더스트를 어떻게 놓는 거였지? 뭘 만들랬는데? 나 무지개떡을 지금 만들려고 하거든. 무지개떡 아까 여기 끝에 있지 않았나? 아, 저걸 굽는 거구나. 무지개떡이 끝에 있었다고? 여기 설명서. 아, 설명서. 아, 굽는 거구나. 네. 이렇게 해서 구워? 구리 먼지를, 구리 더스트를, 구리 가루를 중견인 것 같습니다. 아, 하면은 저렇게 어, 이렇게, 된다고 이제 어, 이렇게 놔주고 그 다음에 주석 가루를 놔주면 이 청동 아, 동 가루가 나와요. 브론즈 가루가. 그럼 이걸 구워주면 아, 구리가 나오는 거죠. 아, 구리래. 그 황동이. 그러면 이 상태로 제가 다시 조합을. 자, 무지개떡은 이걸 처리맨 위에였던가? 그 다음에 주석이 아래였던가? 됐다. 무지개떡 됐죠? 여러분 이게 바로 무지개떡입니다. 어, 두 개씩 만들어지네. 들어간 게 몇 개인데 그래도 두 개는 해줘야지. 그러게.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나오네. 야, 칼 곧 만들 수 있겠다. 아, 지금 칼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었어? 어, 너 칼 주려고. 어. 너 칼 주려고. 아, 무지개떡이 부족해? 어, 무지개떡이 있어야지 이거를 만드는 거 같거든? 저게 많이 필요하던데? 어, 무지개떡을 컴프레서한테 넣으면 돼. 오케이. 무지개떡을 컴프레서한테 넣으면은 그럼 저게 나온다. 발광석 두 개 있어요? 혹시 발광석 가루? 푸디님? 발광석 가루 두 개 있어요? 이게 뭐지? 어, 저 먹으면 이빨. 어, 저 두 개만 좀 주실래요? 버드한테 저거를 좀 만들어주게. 어, 감사해요. 철가루 구워있는 것 같습니다. 아, 철가루 구우면 뭔데요? 그 다음에 그래, 핵폭탄도 만들어요? 어, 핵폭탄도 만들 수 있나봐. 우라늄이 있는 것 같아. 만들기가 되게 힘들다. 어, 나노칼 충전했으면은 아무리 좋은가 보지부터 한 방에 죽는다고? 아, 진짜? 야, 너 이 칼 주면 진짜 너 조심해서 써야 될 것 같아. 왜? 이 칼 무조건 한 방이래. 오. 아, 한 방까지는 아니래. 한 방까지는 아니래. 됐네. 어, 다이아랑 좀 비슷하다고 하네. 이걸로 칼을 만들어줄게. 간다. 응? 어딨어? 잠깐만, 아직. 발광석 두 개. 알로이 두 개. 이거 하나. 이거 두 개. 됐다. 야, 쩐데. 충전해야 되는 거죠? 충전시켜. 충전하는 게 많아. 어. 충전 뭘로 하는 거지? 뭘로 하는 건가? 어, 됐다. 어, 복잡한가요? 그러게. 이게 여러분들 이제 이 모드에서 G자를 누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네. 그나마 좀 이해하는 거지.
깻잎 고맙습니다. 어,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그러면 좀 곤란하지. 자, 왔어. 어디야? 가라. 기억력보다 귀찮아서 못. 어. 야, 칼 멋있다. 어, 나 들고 있어? 어, 너 들고 있어. 오. 별로 솔직히 멋있나? 아니야, 멋있네. 우클릭으로 뭘 할 수 있대. 껐다 킬 수, 아, 아, 야, 이거 봐. 우클릭으로 키는 거네. 아, 그게 깜봉이네. 휘둘러 볼래? 휘둘러 볼래? 어, 야, 에너지 완전 빡 달아. 야, 조심해. 야, 야, 그 함부로, 야, 방송검 조심해. 어, 다시. 이거 끄면은 그러면 데미지가 약한 거예요? 끄면은 어떻게 돼요? 우측 버튼 누르고 있어야 돼? 어, 세대. 아니, 우측 세졌대. 버튼 한번 누르면 켜지고. 한번 누르면 켜져? 아. 하면 약 써. 어. 깜빵봉이야. 어. 아, 끄면 그냥 막대기래. 나 때려볼래, 한 번만? 끈 상태로. 피 다 채웠어? 어, 어. 다 채우면 죽는다. 아니야, 뭐, 그냥 껐을 때 그냥 막대기래. 한번 때려봐. 어, 그렇지. 어, 별로 안, 어, 이제 좀 단다 그래도 한 칸 다네. 파니베이비님 고맙습니다. 어, 야, 스타워즈네. 아, 너 불편하잖아. 어. 보면 일단 우클릭하고 때려야 되는 거잖아. 잠깐만, 그럼 내가 입을 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퀀텀, 어, 여기 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입을 것들은, 아, 나노슈츠가 있어야 되는구나. 러버부츠랑. 쿵덕쿵덕덕덕님 고맙습니다. 기쁨 마음으로, 잠깐. 야, 장난 아니네. 재료가. 주변 좀 사냥 좀 하고 올게. 그래? 너 사냥하는 모습을 내가 지켜볼게. 너 어디 있니? 바깥에 있지. 어디, 어디 쪽 바깥에? 어, 배터리 켜서, 여기 있잖아, 경강봉. 어, 여기요. 어, 여기.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경강봉 좋아. 어, 경강봉. 야, 켜놓은 거 배터리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런가? 아, 이리듬 플레이트가 만들기 빡세구나. 고고! 예, 네, 그래도 이거 있으면 불빛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 해봐봐. 껌껌한 데서. 나 여기 있을게. 야, 너 지금 껌껌하니까 밤에 잘 안 보여. 보여? 예, 야, 야. 아, 불 들어오면 있는 걸로 보여. 없네. 어. 그러네. 에이. 프레쉬 기능은 없구나. 뭐야? 어디서 딱 소리가 나는데? 아, 내가 저거 어, 해봤어. 횃불. 어, 횃불 소리구나. 횃불 끊는. 야,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맨날 그렇게 돌아다니던 애들이. 그러니까 괴물들 다 어디 갔냐? 물 속에 있으면 꺼지나? 안 꺼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고마워, 땡큐. 절로 쭉 가보자. 왜 애들이 없냐? 어, 야, 배터리 닿는 것 같다, 야. 어. 야, 벌써 반 달았어. 그러게. 아, 벌써 반 달았다고? 어. 아, 켜놨더니? 아, 진짜? 어. 중견인 것 같습니다. 어디 소리 난다. 저 있다. 여기 있다. 여기 거미. 화이팅! 아, 저기 있는 저것이 범이냐? 어. 이리와! 내 경강봉. 야, 한 방에는 죽진 않네. 야, 에이. 야, 안 켰잖아. 아, 안 켰잖아. 어, 그렇지. 아이, 켜야지. 한 방이네. 어, 켜야지 한 방이지. 아이고, 이거. 어떻게 그 습관. 딱 키고 왜 이게 습관이 안 드는데. 그러니까. 에이, 별로다, 이 칼. 어. 돌아가자. 아니야, 딱 켜주고 하면 될 것 같아. 나한테도 넘겨줘. 어, 이리와. 아, 나노슈츠는 충전, 어, 했어요. 다 충전했어요. 네. 충전 잘했어, 나노슈츠. 충전 어, 저 뭐야? 뭐? 이거 빛 하나가. 웅, 웅, 웅. 야, 빛이 있는데 저거 안 보여? 치우. 뭐라고? 어, 빗줄기 되게 멋있다. 어, 저거 뭐야? 저 기둥은 뭐지? 그러니까. 아, 이거 저번에 그거구나. 다이아몬드. 아, 이거 있으면 템 안에 상자가 있는 거래. 아, 그래, 운영자. 아, 그니까, 운영자 상자가에 뭐가 들어왔다는 표시야. 아, 그리고 뭐가 들어왔을까? 아, 뭐야, 어, 그래, 철. 어, 고마워. 운영자 상, 여러분은 운영자 상자입니다. 단 하루에 한 번만, 딱 진짜 우리가 절실히 필요하는 거, 노가다를 너무 뛰면은 재미가, 방송이 재미없기 때문에, 노가다를 안 뛰게 할 수 있는, 우리 방송만의 시스템이죠. 운영자 상자가 이제 딱, 그날 방송에 딱 한 번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게 뭐야, 이게? 뭐? 아, 그 다이아몬드 불줄기 올라 빗줄기 올라가는 거 있었잖아. 우리 저번에 했었을 때. 그 저게 뭐야? 이거 클릭해 우클릭하니까 힘이 되게 신기해. 꺼져? 아니. 신속, 성급함, 점프 강화. 와, 이거 뭐냐? 철가루 구현인 것 같습니다. 어, 이거 뭐지? 이게 뭐야?
테크트리가 있는데? 광물 넣고 버프 받는 거래. 아 이게 원래 지옥 보스를 잡아야 만들 수 있는 거래. 아 이 광물을 하나 넣으면 버프를 준대. 아 그럼 어 막아놨어 후디님이. 아 우리 쓸까봐. 아 우리 또 우리 아... 또 우리 안 씁니다 그런 거. 우리 어 사용할 줄도 몰라요 난. 그래요. 어. 우리는 원래 얍삽한 거 안 합니다. 뮤턴님 고마워요. 노래 제목은 저도 몰라요. 그냥 몬스터 헌터 저인가 봐요. 야 너 칼 여기 상자에다 넣어놨다. 네 깨끗한 상자에다가. 나 칼이 있어. 화살만 어. 많이 주. 아 화살. 여섯 개밖에 없어요. 나 이 칼 안 쓸래? 이거 귀찮아. 왜? 난 활이 있거든. 아 활로 쓸 거야? 알았어. 또 화살이나 좀 이따가 주워 와야 되겠어. 아 여기 세 개 또 있다. 귀찮다. 연료 만들려다 보니까 어 이건 되게 지치는 모든 거 같아 어. 좀.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이 게임의 모든 거를 거의 알 수 있다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아니 나 아직 기초도 제대로 모르는데 뭐. 어. 황동을 좀 많이 만들어놔야겠네. 아 활 재밌어요 쏠 때. 아 동상 짓자. 아 그래 야 우리 동상 짓자. 우리 대통령을 이 존경한다는 의미로 대도 동상을 짓도록 하자. 야 왜 대도 동상을 뉴쥬 크부모님과 왔어요. 팬그룹한테 왔어요. 아 지금 내 정권 하잖아. 내 정권 하니까 당연히 내 동상을 지워야지. 너 정권 하면 네 동상 지워줄게. 너 정권 되는. 아 여기 저기 잡아야 돼. 쌀이 진리님과 왔습니다. 철가루 구호연님과 왔고요.